아, 따뜻하다. 어, 이거 왜 이리 따뜻해, 이거? 하루에 10도씩 올라가네. 이거 겨울이야, 여름이야? 아, 이디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분이네요. 새벽 4시 1분인데 날씨가 그저께는 제주도 날씨가 제가 사는 동네의 날씨가 영하 0.2도였습니다. 마이너스 0.2도. 근데 오늘은 갑자기 15.1도가 오른 거예요. 15. 약 10도 이상 날씨가 따뜻해졌다 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제주도 탑동 바닷가에 오면 춥거든요. 바람이 좀 많고 바람이 좀 세고 해서 바닷바람 때문에 춥고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 이거 봄처럼 따뜻해요. 오늘 그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 한 7개월 넘었는데 돈을 어떻게 벌고 안 벌고 그걸 떠나서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 그 목표는 뭐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 영상을 올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냐면 유튜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그 다음에 돈을 벌든가 말든가 합니다. 유튜브는 개인 방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 채널. 저하고 어떤 그 마음이 맞는 분들이 이제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구독자들한테 저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영상에 제 이름도 넣고 제가 뭐 어떤 연기도 좀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오네. 야옹이가 오고 있죠. 이게 고양아 이리 와. 아, 도망가네 자식아. 미용. 아침부터 고양이하고도 좀 친해서 좀 안고 딱 오려고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갑니다. 다른 남자한테 저 쪽으로 갔어. 아, 자식 말한다고 뭐 재미없었나 뭐. 아, 저 자식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말하는 게 또 까먹었잖아. 제 시청자들이 어떤 공감하면서 저하고 어떤 마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제 얘기를 들어줄 때는 어떤 지역, 제주를 좀 알고 싶다. 제주 지역, 아, 제주도 분이구나. 궁금하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보니까 내하고 성향이 같네. 군대 해병대 나왔어. 이 새끼. 뭔만한 놈이 해병대 나와서, 저 새끼 깡 좀 있네. 그렇게 해서 보는 분도 있고, 기술을 보니까, 직장 기술을 보니까 어떤 전기를 하고 있어. 남들이 무서워하는 전기를 막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저도 취미가 부지런해. 새벽에 발딱발딱발딱 일어나고, 일어날 것은 안 일어나고, 엉뚱한 것만, 일어나가지고, 발딱발딱 탑동에도 나오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새벽형 인간 같다. 그러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주저리주저리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면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는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가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다 듣기 싫습니다. 제가 듣기 싫으면 남은 더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팍팍팍팍 편집이 되는 거야. 그냥 편집이 다 잘려. 좀 전에 제가 그 나이 얘기를 했지만은 다들 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들 행복한 것 같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심심해 죽겠어, 재미없어 죽겠어, 힘들어서 죽겠어. 이게 입에 바른 말입니다. 나 빼고 남들은 재미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재미없어, 힘들어,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그냥 공통점은 뭔가 재미있는 걸 다 찾는다는 거죠. 유튜브에? 네. 저 한번 나갈래요. 와요. 네? 와. 그냥 주저주저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네. 어디서 왔어요? 저요? 충남 아산. 아산? 네. 놀러? 며칠? 저요? 4박 5일. 4박 5일. 유튜브 이거 이름 알려주세요. 이디라. 이디라. 자, 구독해줄게요. 이디라. 편집할 때 넣어줄게. 이디라 찍어봐. 야, 맞아. 이거요? 오! 뭐야? 구독했어요, 구독.
고마워요. 유튜브 하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연습, 혼자 연습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거 저 올라가요? 아, 올려줄게요. 안녕하세요. 이걸 100% 올려줘. 진짜요? 편집하면서 카트 안 하고. 아, 충남 아산서 왔다고? 이 아저씨는 몇 년생 같아요? 몇 살 같아? 아니, 연생으로 맞출게요. 75? 에이, 64. 64년생? 그게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61세지. 우리 만으로 하면 60세. 오, 이거. 만으로 하면 60세고. 여기는 옛날에,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는 이거 다 바다였어, 바다. 여기도요? 이거 다 바다 매립한 거야, 이거. 이거 다 물리기 있는 거 다 물이야, 다 물. 옛날이었으면 저희 물에 찼어요? 아니, 이거 한참 위에지. 한참 밑에지, 이거 물. 진짜요? 안녕하세요. 저거 인싸예요, 인싸. 인싸. 그건 무슨 말이야? 유명인죠. 그럼 그것도 알려줘야지. TV에 나왔어. 얼굴도 TV에 나올 만한 얼굴인데. TV에 나왔어. 배우.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걸 이제 얘기해줘야 내가 나중에 한번 또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워요. 그래. 복싱 선수였어, 복싱. 복싱. 복싱 선수, 유망주. 아. 그 다음 또 뭐, 수영 선수였었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 얼굴이. 멋있어. 1898년도 옷은. 유명한 사람들이 입는. 아, 이게. 정동원 친구. 뭐요? 저 올려줘야 돼요. 예, 알았어요. 튕겨볼 거예요, 저. 꼭 나와야 돼요. 오케이. 살다 보니까 별 그 재밌는 친구를 만나. 참,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던 말은 다 까먹었지만, 놀러 온 그 친구가 저하고 또 인터뷰하고 구독자 하나 눌러주고 삼각대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조금씩 바꿔줘야 환경을 안 바꿔주면 좀 영상 구도가 좀 잘 나오게 일단 직산이라고 의지하니까 조금 좀 편하네요. 아까 서서 얘기해보니까 좀 그렇고 제주도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가 그 탑동이죠. 여기가 이렇게 탑동 방파제가 쫙 있습니다. 이렇게 탑동 방파제가 있고 저기 호텔들이 쫙 보이잖아요. 호텔들도 보이고 이 방파제가 있는데 여기가 그 뭐냐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예전에 제가 그 총각대 그 데이트하고 할 때는 여기는 바다였어요. 아주 육지에서 멀리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데지 한 4,500m 떨어진 바다였죠. 이게 지금 매립돼 가지고 이 탑동 방파제가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육지처럼 보여서 이렇게 와서 데이트하는 장소도 만들고 저기에 공원도 만들고 애들 뭐 타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들었는데 이게 그 탑동 방파제는 그 오래전에는 매립지였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이디라 방송 하면은 이디라 방송 뭐 하는 데야 저거 도대체 컨셉이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저거 이 새끼 보니까 뭐 아무거나 막 올려 잡탕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잡탕으로 올리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뭐 구독자를 늘리는 법 뭐 조회수를 늘리는 법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 듣습니까? 남이 뭐 돈을 여기 투자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 들어요? 안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브랜드를 이렇게 하시고 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얘기하면서 조언해 줍니다. 유튜브 그 보면 뭐 유튜브 뭐 자기들이 뭐 유튜브를 가르쳐 준다면서 막 조언해 줘. 그럼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걸 참고할까요? 합니다, 하긴. 저도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참고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제 성질이 있거든. 누구나 성질이 있는 거야. 누구나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한다고 막 자꾸 조언을 하려고 그래. 너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면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요. 깨달은 사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모두 개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한테 조언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경험한 바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말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함보다 못하다. 안다병 있고 깨달은다는 게 있는데, 안다병은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는 거고, 깨달은 거는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알지만 스스로 그것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을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성실하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묵묵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같습니다. 호텔방에 불 켜져 있는 거, 남이 호텔방, 저렇게 호텔방은 엿보면 되진 않지만 불 켜져 있는 방이 몇 개 있어요. 불이 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방은 뭐 의심스러운 방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연하게 켜진 방들은 아 이거 나도 좀 들어가고 싶네. 아 참 부럽다 부러워. 조명빨이, 조명이 가로등이 있어서 조명이 꽤 괜찮아요. 원래는 뭐 이거에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보니까 삼각대 세워서 얘기하는 게 이 주머니에 딱 손 딱 찌르고 얘기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중에서 아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만, 아, 이디라 TV를 즐겨본다는 분도 몇 분 있었어요. 내일은 뭐 나올까, 뭐 나올까, 재미없는 거지만 뭐 나올까, 뭐 나올까, 매일 그 영상에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영상을 뭐 매일 좋은 영상을 뭐 만든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찍고 편집하고 음악 넣고 아니면 말을 넣고 15초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한 3, 4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얼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도 있냐면 하루 이상을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짧은 영상이니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상 만드는 건 상당히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려. 이렇게 노력한 만큼 또 구독자도 생기고 조회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구독자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할 때는 입에도 못 꺼내. 근데 1000명입니다 하니까 조금 꺼냈어요. 5000명입니다 하니까 조금 반응하더라고. 10,000명입니다 하니까 10,000명 어디에요? 바로 하면서 구독 눌러요. 그렇게 구독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하고 이제 100,000명하고 그때 만단이니까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만 명이라는 거는 틀리잖아. 천하고 만하고는 아예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9,000명 할 때도 그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10,000명 하니까 그냥 어딥니까 하면서 막 그냥 어디 어느 뭐예요, 채널 뭐예요 그러면서 구독 바로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 파워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 유튜브 하면 돈 얼마 벌어요? 또 그런 질문들을 또 하세요. 그거는 취미 활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튜버도 지금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취미 활동은 돈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시간도 들죠. 와서 뭐 충전도 해야지, 녹음도 해야지, 편집도 해야지. 어떤 그 돈을 드는 것보다도 몸을 쓰는 그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돈 좀 들겠죠. 운동을 안 하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거, 뭐 또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 남들 뭐 누워 잘 때 이렇게 일어나서 와가지고 영상 찍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 수고스러움, 이게 그 투자하고 어떤 그 노력이겠지만, 돈을 얼만큼 벌어요, 뭘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괴로웠을 때 어떤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보면,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가보면 앞에 뭐 써져 있어. 뭐 아름다운 화장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그런 문구도 써져 있고, 뭐 한 발만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회사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장실 앞에 문구가 딱 써져 있었습니다. 시원하다 해서 눈 딱 떠봤는데 여기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야,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데 시간이 또 안 가. 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글을 봤을 때 참자, 시간이 해결해 준다. 버티자.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영상에 주저리 그 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아, 날씨도 좋고 하니까 답동강릉에 가서 주저리 좀 말을 해서 구독자가 몇 명이 보든 간에 말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 말의 목적은 없습니다. 말의 목적은 없어요. 그냥 주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감기가 조금 덜 나와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상당히 그 중후하고 목소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쁘니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이렇게 노래도 일단 가수처럼 어느 정도 그 비슷하게 부를 수 있는 능력. 믿고 또 믿었건만. 준비 없이 오니까 뭐 얘기가 잘 안 돼. 아, 이거 뭐 무슨 좋은 얘기를 좀 해서 구독자들한테 좀 뭘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뭐 좋은 얘기 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아, 제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 야, 아, 저 사람 이디라 TV 보니까 저 새끼가 저 막 영상 찍으면서 나와서 뭐 하는데 저놈이었구나. 그거 정도 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목이 칼칼해서 저기 편의점이 보이는데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뭘 하나 먹어야 되겠네. 뜨거운 음료가 뭘 먹을까? 꿀 홍삼. 아이고, 아유, 투 플러스 원에 또. 아유, 아이고, 야, 이거 이 바닷가라서 바람이 심해요. 유자씨, 아, 목이 칼칼하니까 괜히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그 목만 축냈어. 편의점 오면 이게 꼭 2 플러스 1 이게 문제라. 하나만 사 먹고 싶은데 1,750원인데 3,500원 주면은 하나 더 준대. 아,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말도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말이라는 걸 했으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구독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신 분이 만 명 중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르신 분이 9천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 정도가 이디라 TV는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컨셉을 조금 컨셉은 없죠. 브랜드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TV 방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등대가 깜빡깜빡 하잖아. 얘 등대가 깜빡깜빡깜빡 쫙 돌죠. 이야, 멋있다. 등대가 쫙. 아우, 등대 멋있습니다. 등대. 아니, 그냥 니 뭐 하는 줄 알았다. 아이, 아, 놀래라. 앞뒤로 이렇게 붙어있길래 앞뒤로 딱 붙어있길래 아, 이거 등이 뭐 같잖아, 이거. 이러다. 아, 이런 개새끼를 봤나. 개새끼, 이거. 어? 아, 개미네, 미안합니다. 개새끼가 아니고 개미야.